설을 앞두고 경기도가 오는 31일까지 철도 건설 현장 종합 점검을 실시합니다. 도에서 직접 시행 중인 별내선 사업 4개와 도봉산 옥정선 사업 3개 현장 등 총 7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활동을 벌입니다. 점검반은 화재와 폭설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건설 노동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이 적게 지급됐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.